투기장 지금 막혔다고요? 왜?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왜 보고 싶었다고요? 열어! 펠레리. 어, 정규해볼까? 정규해볼까? 나 덱 다 있는 것 같은데. 특급 카드! 희귀 카드! 전기 바뀌어요? 내일 나오는구나. 어? 뭔가 좀 바뀌었네? 아! 아니 어떻게 가는 날이 장날이야. 나와 함께 죽음의 기사의 길을 걸어보거라. 어? 이거 할까? 이 축복 받은 힘을 다루기 위해 실력을 연마한 모모 내 힘의 원천을 하자, 모모. 발견해보거라. 프롤로그. 프롤로그. 내 국토를 침범해 국민들을 이루는 언베드스 컬트를 두고 나 로데론의 왕자를 맹세했다. 이 학살을 선기한 공포의 군주 말가리스의 복수하리라. 그 악마 노스렌드로 백성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 말가니스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데론의 역병을 퍼뜨린 공포의 군주 말가니스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서스, 그 상대는 말가니. 말가니. 만약에 대가를 치러 아, 다 익숙한 카드들이네요. 로데론의 왕자가 얼마나 감사한다. 그 목소리를 듣고 여기 있으니까 것이냐고 뭐야. 요 깔고요.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말가. 주가 네가 올 거라 했다. 그 무엇도 내 복수를 막을 순 없다, 악마야. 원장으로, 원장으로. 뭐야? 아 소환. 이제부터 소환. 아, 이제부터 소환이구나. 어까 어까 어이. 이건 같이 소환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요거.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떠냐? 그냥 돼, 밀리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대패고요. 주막이 위상 소중해. 아, 구돌. 여기다 하지 마라.
미친 거 아니야? 서리하니 피에 굶주렸다. 억발 줘서 이긴다고요? 아! 아니 억발을... 그래, 네 영혼을 서리한과... 아니 이런 개억발을... 어둠의 군주가 말했던 대로야. 뭐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 말가니스. 난 이제 서리한의 목소리만... 어둠의 듣는... 기사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고통을 안겨주마. 친 거 아니야? 너무 센데 나? 이렇게 세도 돼요? 히히히. 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그래, 아주 좋았어. 아서스 왕자, 서리안을 손에 넣은 너를 최초의 죽음의 기사로 임명한다. 최초의 죽기. 이 나 이 라인은 뭐예요? 이 옆에 라인? 다섯 개. 여기 몇 개 다 몇 개까지 갈 수 있지? 난 싸우리. 아 지금 깔면 손해인데? 고통을 안겨주마. 전장으로. 전장으로. 아? 개념? 지왕의 목소리가 들리더냐? 그, 네 검을 통해 힘을 전달하고 있다. 미쳤어 서리안. 개킹 좋아. 오오. 아. 어차피 죽는데. 바보 아니야? 진짜 바보다. 어? 레벨업.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전장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마. 레벨업. 어둠의 군주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 이거 잡아먹어야겠다. 시간이 왔다고 하는구나. 뭐라고? 설마 그런 말을? 어? 어 너무 노잼인데? 아니 너무 시시해. 아, 끝났다. 아 근데 이거 움직이는 건 진짜 멋있다. 어깨 시스템. 어깨 시스템. 말가니스를 처리한 나에게 로데론으로 돌아가 켈투자드의 유해를 찾으라 했다. 그는 내가 켈투자드 부활시키기 처치한 강령술사로 죽음의 기사의 모든 힘을 이끌어내도록 가르침을 줄 거라 했다. 혈기의 힘으로 오랜 스승에게 맞서 싸웠어요. 혈기? 이거 사실 이제 뭐 그냥 그 옛날 에피소드 이해하라고 만들어준 거죠. 혈중 몰라요? 나 몰라. 나 오리지널밖에 안 했어. 와우. 어 이제 나 그거 그 성기사 카드 아니에요. 와 이거 시체로 이거 만들 수 있구나. 네. 이건 뭐야? 두 개? 시체 소모야? 뭐야? 몰라도 돼요? 말해보거라. 우셔. 의미 없는 협박은 지긋지긋. 3사 소환? 일부 우셔. 죽음의 기사 카드에는 룬이 새겨져 있다. 룬은 오직 덱을 만들 때만 중요하지 게임 내에서 부여되는 효과는 오케이. 없다. 깊게 들이시어라.
뒤져. 아, 오늘은 어. 누굴 응징하면 됩니까? 이 땅을 더럽히게 두고 보지 않겠다. 개사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빠른 죽음을 선사해 주마. 죽어서도 내 병사들은 유용하고. 시체 사임. 아싸, 카드 뽑아야지. 이 미친 짓을 그만둬라. 가빈 라디? 아, 미친 거 아니야? 심장 강타랑 이거랑 잡을 수 있어. 이건 두 개 얻으니까 이걸로 막 대처하겠다. 혹한의 가구. 고통을 안겨주마. 무고한 생명을 속박한다고. 왜? 왜 서순이야? 지금의 넌 괴물이 되어버렸단 말이냐? 왜? 전투마가 준비됐다. 이건 두 개 얻는데? 그 암흑 마법은 아 웃어 만만치가 않은데? 파멸로 인도할 것이다. 나 몇 개야 시체? 바로 그거다. 아 한 번만 할까? 이곳은 오직 빛만이 데려올 것이다. 성질 건재하다. 와 이거 좋다. 부여하는 게 좋네. 안겨주마. 아 뭐야 미친놈 웃어. 뭐야 이 서수는. 어? 이거 왜 때려. 아 진짜 힘 빠진다 진짜. 도발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혹한의 가구. 아니 나 아니죠. 봐봐 힘 빠졌죠? 미션. 어? 아싸 이거 하라고 줬네. 혈기 마법은 빛으로부터 널 구해주지 못한다. 이거 하나 더 쓰자. 그리고 나는 그걸 올렸어. 생명력 부여라서 개꿀 개꿀.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내가 이제 피로 쓸 수 있어요. 와, 개사기네.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셨다. 넌 그걸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구나. 정말 꼴사납군 우사. 여섯 개, 다섯 개만 만들자. 뼈 군대여, 쓸어버려라. 요거 따로 내야지. 제가 길을 밝히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시체 만들어야 되니까 하수인 전개로 싸워야 되네? 패치워크도 있다. 별. 패치워크 할까? 시체? 나 왜 시체 안 늘어나? 죽였는데 왜 안 늘어나? 아 언데드.. 아 도발.. 언데드는 안 남아요? 시체가? 얘도.. 얘 시체는 안 뜬데? 악이 너를 단단히 집어삼켰구나. 얘만 그거죠? 와 뭐야 이거 진짜 못한다 그죠? 상대방 시체는 안 돼. 오! 피읍도 있어. 우선 진짜 약하다, 그죠? 어 뭐야? 너는 재밌어. 아 이거 되는 거야? 하소스. 진짜 못하다. 지옥에 너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길 빌겠다. 응 어쩔 TV. 영영할 수 없을 거다 우사. 난. 영원히 살 테니. 근데 우서 진짜 기다리고 있었잖아. 알죠? 독해져 가지고. 독한 천사들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양말 바꿔줘 가지고. 우서의 부하들은 뭐 성기사가 그래. 그치? 군대를 키우는 데 쓸모가 자비가 많아. 있어야지. 우리는 쿠엘 탈라스의 숲을 가로질러. 아, 실바나스도 내 수하로 만들어야겠어요. 나는 엘프의 신비한 마력의 셈이자 불멸의 힘의 원천인 태양샘을 찾아. 순찰 대장. 그곳에서 켈투자들 리치로 되살릴 계획이었지. 그 어떤 군대도 실버문의 관문을 알았어. 돌파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알았어. 나 같은 죽음의 기사가 진심이었던 적 또한 없었지. 알았어. 가만한 두겠스. 아서스, 그 상대는 실바나스. 34개월 구독. 영원한 영혼의 대지 쿠엘 탈라스. 어린 시절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군. 쿠아우. 여기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왕자. 지금 당장 돌아가라. 뭐가 있는데 만화샘인가? 저 가수인 선택하고 내 가수인 그냥 주고 나온. 아 부정의 광기 좋아 보인다. 이거 써야지. 아 관문을 부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시체 하나 만들고 깔끔하게.
부정한 죽음이 너희 뭐. 땅을 찾아왔노라. 일리를 피해준다. 마음대로 해봐라. 엘프 관문은 가장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너흰 통과할 수 없어. 부탁해. 뼈 남겨줘. 정말 신사다. 뾰족한 화살. 그보다 더 예리한 조준. 어? 바뀌었네? 3. 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데. 새뼈다귀. 정말 신사네. 아. 어, 안 써. 이거 왜 안 써? 어디 언데드 놈들을 네 마음껏 부활시켜 봐라. 그 어떤 적도 우리 문을 통과하지 못할 테니. 이 땅도 조만간 함락하리라. 시체 세 개를 소모할. 아, 시체 소모하고 싶은데. 죽어나지. 근데 내지 마요. 아직 이거 안 죽잖아.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해서 사 만들어. 레이지가 약하구나. 다시 공격할 수 레이지가 약하구나. 오케이, 이제 되죠? 실버문의 천사들이여. 도시를 사수하라. 구엘 탈라스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어라. 아, 죽으면 시체가 돼서. 수비가 더 있다고? 저 순찰자가 갈수록 거슬리는군. 오, 분쇄하기 이거 좋아. 다시 소환하기. 변신. 별론데? 아, 이거 그냥 바꿔 할 걸. 어, 이걸 때리네, 얘가. 정말 그 계획이 통할 거라고 믿나?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이제 지겹군. 요걸로 하고 왜 두 개밖에 안 나와? 아, 둘. 요걸 해. 비전의 축복이. 아, 근데 이게 안 되네.
중매가 아니고 환생이라 안 되네. 아싸! 이 처지받을 괴물놈들. 비록 이문은 파괴되었지만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김은하님. 오케이. 개사기다. 시체로 만드는 건 개사기다. 사상하다만 이 싸움도 이제 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널 막아주마. 이 살인기야. 오, 이제 직접 싸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이런 나라 나의 전사들아. 지금부터 최후의 전진을 시작한다. 오! 오, 이거 말이 돼? 결말이 태양샘이면 모두가 좋지. 너무 사기 아니야? 언데드를 뽑습니다. 그 언데드 복사에 소환. 있지 않느냐. 날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너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할 거라 생각 마라. 안 돼. 안 돼. 네가 어찌 감히. 우와. 벤지. 벤지 올라이. 벤지. 일단 패야겠다. 태양샘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리치 왕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서 또 1대1 맞짱 짱 뜨는 게 또 이게 또 워스리 그거죠. 얼음 감옥 얼어붙은 왕좌로 공성을 시작했다. 리치 왕의 힘은 내 것이거늘 그 힘 앞을 마지막 방해꾼이 1,2단 미션 이렇게 1,2단 미션일 거야. 1,2단 미션 하다 보면 1,2단님이 엄청나게 파워업을 해서 이길지도 희망을 가졌는데 막 업그레이드 하거든 1,2단님이.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막 계속 막 아부하고 그러니까 개세다 그러고. 최후의 시간이 왔다. 냉기. 아 이게 세 가지 종류구나. 냉기랑 아까 초록색 네모랑 파란색 아니 그 빨간색 네모. 마법이네 얘는. 부정 혈기 냉기. 아 냉기 주문 하나. 새끼가 많이 변했군 일리다. 굴단의 해골과 잘 맞지 않는 모양이지? 난 이 힘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모든 걸 희생했다. 이거잖아. 괴물을 사냥받고 난 괴물이 됐다. 괴물이 되었다.
못 버티겠나. 마지막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이 간신들이 계속 나오니까 일리단이 엄청 센 줄 알았어. 이쪽이다 이 멍청이들아. 충신이라고? 어 역사적으로도 어 주군에 대한 충성도는 어 높았으나 어 그 지도자를 멸망의 길로 이끈 이제 충간신들이 있어요. 충간신. 얘 잘못한 점. 바쉬의 잘못한 점. 너무 아부를 너무 많이 해. 할 수 있을 거다. 너무 긍정 에너지를 믿어가지고 너무 칭찬을 하다가 1, 2단이 지 주제 파악을 못해. 아싸 이거 해야겠다. 환생도수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세 개만 했어. 얼어붙은 왕좌는 내가 부숴버리겠다. 그래야만 3.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실현한 악마의 비극이라니 한심하군. 어딨어? 이거 요것만 하자. 기록의 기사단의 이름으로. 뭐야 이거? 어딨어? 뭐였지? 아 뽑는 거지? 가마에서 갓 나온 지옥 강철이다. 어? 죽여? 발사? 또 있어. 산자들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대사기야 육대물 줘. 말이 돼? 왜 반응하지? 뭐야 얘는.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어 악보 하나만 돼요? 아, 하나만 되는구나. 리치 왕은 오늘 최후를 맞이하리라. 아싸 개사기. 내가 할래 그냥. 내 냉기로 네 생점을 베어줄지. 후! 분결 상태 만드는 거 개사기인데? 가마에서 갓 나온 지옥 강철이다. 계속 같은 것만 해. 이것도 족굴인데.
어? 미친 거 아니야? 개사기인 것 같아. 서리고려. 네가 승리해서는 안 되는데. 안 돼. 또 얼려버리잖아 여기를. 그치? 뭐야. 마침내 서리안이 너를 내 앞으로 데려왔구나. 내가 당도했다. 날 구속하는 이 얼음을 부수고 이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라! 깡! 죽여버렸는데? 미즈, 우린 신과 피콜로가 합체한 것처럼. 어? 나 드디어 뚫렸어요. 나 죽기라는 게 없었어. 아 그래? 나 그래서 죽기 카드가 안 나왔나? 아 그래? 나 손해봤네? 아시고 뭐였더라? 신규 어?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아 그래? 옛날에 안 됐는데? 우쭈마트 좋아요.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같은 룬 속성이 세 개인 카드는 매우 강력하지만 다른 룬 속성을 지닌 카드들을 되게 넣을 수 없게. 아 이게 보너스인가? 아 세 개짜리를 쓸 수 있구나. 아 두 개 제한, 세 개 제한 뭐 이렇게. 아. 이해해버렸어. 투기장에 막혔어요. 짜증나게. 그래서 모험을 하고 있어요. 뭐야? 아! 아 뭐야? 이게 끝이야? 키리안 롬. 나 얘네들 왜 하는 줄 알아? 똥병단 때문에. 아 이게 옛날에는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응? 어딨어?
지암이고 미쳤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반죽? 철? 횃불이다 모험가들이다 모험가들이라니 이거랑 처음 나온 낙스라마스 모험 너무 늦었어 아 하다 말았네 하스스톤 할 수가 없네요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똥병단 하라고요? 이건 뭔데? 어? 이거 뭐 이런 거 생겼네? 진영 군단 어? 이런 것도 됐네? 바뀌었네?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나 이거 봐 나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이거 돌려줬네 뭐 바네사도 생기고 스마이트 씨도 있고 스니드 크로미 핀니경 아 이런데 안 해? 머키도 있고 안 한다고? 해! 하지? 쿠키도 있고 너부터 해? 어떻게 하는데? 해보자 어떻게 하는데? 30레벨 뭔 줄 알아야지 일단 자야 일단 업그레이드 다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다 해 네 이것도 다 맞춰놨어요 아이템도 더 이상 강화를 못해 이 사람도 뭔지도 몰라요.
3렙까지는 다 올려야 돼. 효율이 좋아가지고. 아, 아나콘드라 빼고 거푸 넣고? 할 줄 알아요? 할 줄 안 돼. 어떻게 알아요? 말퓨, 거푸, 브루칸, 3콤보임 안다고? 왜 알아? 덱 어떻게 짜? 다 지워. 자연산 도미군단도 해요? 내가 진짜 게으심이 만든거 자연산 도미군단 해볼게요. 이때는 멀록이 이거밖에 없었어. 3개밖에. 그래서 말로 말필요 빼. 필요 빼. 쿠키 넣어. 딱 됐다. 생선 짠. 오케이 가자. 해볼게요. 요것도 훈련. 어떻게 먹히. 아, 자동 레벨. 다른 애 넣자. 나 이거 쓸 수 있어? 여기다 넣어도? 그럼 강화해. 오, 두 개. 먹키랑 쿠키. 그리고 이건 뭐야? 사투장은. 아, 사람하고 하는 거였나? 나 사투장 좀 했었었는데. 나 이제 뭐 하면 돼? 아, 큐. 불모의 땅 한번 해 볼게요. 20레벨? 비밀에 졌어.
어떻게? 아 골라? 자 예약을 거는 거거든. 1번 저걸 선택합니다. 아 공격력이 올라가요? 예, 그걸 공격합니다. 그럼 내가 바로 죽일 수 있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 4가 뭐고 5가 뭐지? 4가 뭐고 5가 뭐예요? 아 속도. 아 맞아 속도. 먼저 때릴 수 있지. 요걸로 14 14 데미지를 줘. 그리고 얘는 공격력을 얻어 죽여서. 근데 오니까 누가 먼저 때릴지 몰라. 하지만 해. 그리고 요걸로 13 20. 아, 두 배도 있지? 아, 두 배도 있네. 멀로 미사일. 오케이. 올라가고. 오케이. 그냥 하면 되네. 하는 말씀인데. 보물 이번 턴에 내 주문술사들이 자연 공격력 15. 어디로 가냐면 여기 용병 살리는 걸로 가자. 이거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좀 따라한 것 같아. 어? 소 영혼 줬어. 블록 미사일 14. 여러분들 노잼인데 4천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바보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진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요 투기장이나 롤이나 용병단이나 뭐 레델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막 가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이 재미없는 걸 4천명이나 보고 있는를 다른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막 아 용병단은 좀 이러시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레데리는 보기만 해도 재밌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레데리를 좋아해서 그런 거고 진짜 이게 현실이야. 아 미안하지만 아 근데 벌어지는 현상인데 내가 뭐 어떻게 우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냥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안 돼. 용병단보다 다른 게 더 재밌어 진짜로. 근데 다른 일들은 그렇게 느껴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아 여러분들도 현실이죠. 근데 대다수의 지금 4,000명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른 게임이나 요거나. 요거 한번 해볼까? 얘가 쏟아내는 걸 보세요. 뭐야 이거 출혈부여? 이게 뭐지? 각 턴이 끝날 때마다 15를 받는데. 근데 얘가 자연 마법을 안 쓰잖아. 의미가 없는데? 출혈이 의미 있는데? 얘가 올려봤자 이번 턴을 소모해서 올려봤자 얘가 자연 마법 쓰는데 아 방제 도미 갑경단 자 아군 용병이 도발 천상의 보호막을 얻은 후 원록의 발버둥 발린다 개돈 라그 이거 세 개 키우면 평생 쓰 근데 애들이 너무 약한데? 나 스탯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출혈이 15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무작위 오래된 멀록의 지속 능력합니다. 그리고 개전 보물을 못 얻었는데?
이 캐릭터가 피해를 받은 후에 무작위 적에게 번개화살 2를 시전합니다. 아, 이 자연 공격력 1, 2가 붙어가지고. 오케이. 출혈 데미지 주면 되잖아. 뒤에는 초록색이라서 상성인데? 피해 5탈 받기. 선택이 없어요. 세 개가 제일 세서. 왜 계속 쏴요? 왜? 아, 피해를 받은 후에. 그럼 출혈이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용병 만드는 거 못했네? 피해 받으면 안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찌꺼기. 나 흡수하잖아. 불질러. 이거야. 아, 노잼! 진짜 재미없다. 나 이해했어요, 이제.
뭘 이해한 줄 알아요? 이게 재미없다는 걸 이해했어. 돼지 갑옷 입혀야겠다. 와, 무타누스 개사기 좋아. 다시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해했어. 잠깐. 아니, 상성이어도 괜찮습니다. 아, 도미로 깰 수 있어요. 도미. 자연산 도미 군단으로. 근데 보물 안 얻었어. 전에 했었어요. 그냥 이거는 무지성으로 하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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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또 성장하죠? 그 사이에 또 성장해요. 아이고, 이거 하자. 개전. 나 이제 알았어. 뭐가 더 좋은지. 용병단 세계 1등 아님 혼자에서. 하스 카드 뽑기로 회수한 돈을 이런 걸 개발하다니. 투기장인 줄 알았는데 갑병단이었네. 그래, 많이 비꼬아라. 지금 많이 비꼬아. 엄청 귀엽거든요? 근데 뭔가 느려 터졌어. 뭔가 이상해. 이상하긴 해. 그래, 지금 마음껏 비웃어라. 기세 또 성장했네? 내 대기. 이거 또 붙여. 이거 좋다. 지속 능력은 이거 뭐야? 누구 거야? 다 모든 아, 얘 거구나. 개꿀. 나 지금 엄청 쓰였어. 개전으로 계속 늘어났어. 지금 봐봐. 기본 공격력이 미쳤잖아. 나 이제 이해했어요. 아, 근데 좀 느려 터졌다. 멀록 미사일.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죠? 그냥 갖다 박으면 죽죠. 왜냐? 기본 공격력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나 지금 세계 1위에요. 어, 예. 무타누스. 어? 얘가 공격받는단 말이야. 상성이라. 얘로 이거 할까? 투사가 파란색이지. 파란색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아 빨간색이? 버프 안 줘야겠다. 감자가 이제 나랑 같이 싸우거든. 개전. 여기 좀 많아졌잖아. 거 아니야? 쥐졌다 너. 5, 6 회복해도 14니까 너무 세고요. 아 너무 세다. 너무 재밌다. 내 전장에 다른 멀룩이 3 이상 있으면 주문 공격력 4를 얻습니다. 출혈 부여. 출혈을 하는데 공격력 당하는데. 출혈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보물도 얻어야겠다. 출혈 중첩 된다고 했죠. 저도 한 풀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야 얘 출혈 왜 안해? 아 출혈 뭐야 이거. 자 이제 보여줍니다. 저 이제 이해했거든요. 보물 또 이번에 고르고.
용병 종족 하나가 3? 용병단 하다가 졸아서 폰 두세 번인가 얼굴에 드랍 테스트하고 적음. 왜 여기가 있냐? 그래, 맘껏 비웃어라. 턴 끝나면 얘가 일로 오고 터지나?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힐 안 하겠지? 올려야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아. 아. 그럼 왜 쳐 이. 개전. 아니요, 깰 수 있습니다. 얘를 보세요. 아, 소환하는 애가 죽었네? 아, 개빡돌아 진짜. 생명력 5를 회복시키고 그 멀록과 천사 해주고 아 이거 멀록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데 이거 한번 넣어야 되는데. 아, 제발 하지 마. 내 멀록에게 3산. 힐하면 돼요. 아니 이거 걸어놨으니까 힐하면 되지. 먹어버릴걸. 어 잠깐만.
짠. 아, 이거 해야겠다.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실 시간입니다. 이거 여기로 떨어지면 괜찮아. 이걸로 오른쪽. 그쵸? 아니 도미 안 쓰면 이겨요. 사실 도미 안 쓰면 이겨. 물 속성만 난 도미로 이기고 싶단 말이야. 아 하필이면 내가 이게 두 개 들어 풀이 두 개인데 빨강이가 세 개 들어 있는 게 그 최고 마지막 대 그 상대라. 아 진짜 개빡도네. 이거 경험치를 좀 돌려준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경험치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많지 않았거든. 경험치가 있는 족족 다 올렸었거든. 저 이거 20만원인가 현질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왜 했지? 왜 했을까요? 3까지는 해놨네. 3까지는 효율이 좋다고. 3까지는 한다고 그랬어. 제가 제일 센 거 하고 보여드릴게요. 남자 캐도 4까지 올렸네. 개동하고 미션 찍기. 미션 찍기 개동 자이렐라도 좋은데 공격력 줄이는 거 개사긴데 라그 하나둘씩 생각나네. 아 라그가 레벨이 안토니 다스 그리고 엔간한 건 담임. 자이렐라 제가 자주 썼죠. 아 그러면은 도미 형제 대처. 그리고 업그레이드. 화형 공격력 증가 박아야 된다고? 아 이거? 없어요. 이글거리는 룬 없어요. 임무 7개 완수해야 돼요. 개빡돌아요. 막 억지로 깼던 거 있는데 나 막 쌈으로 한다고 막 쌈으로 막 이거 맞춰주고 막 했는데 환영의 띠 뭐 해가지고 개빡돈다 진짜. 자 갑니다. 아 이거 아닌데. 맨 아래 다툼은 유랑단으로 갑니다. 이제 레벨 높으니까 30렙? 뒤졌다. 아 근데 라그가 있는데? 라그가 레벨 너무 낮아. 얘가 연계 이 피해를 해야 돼. 피해를 오고 줍니다. 요거 하고 모든 적에게 이거 준다 하고
루시아 13 화염구로 붙여놓고 16 16인데 32 32에 48 못 죽을 것 같은데 아 두 번 하네? 왜 두 번 하지? 아 8 주고 13 준다는 거야? 아, 대사기다 그치? 결정탑 요거 하자 18피해 안토니가 처음에 불을 시작하고 나머지 붙여주는 거죠. 어, 좋아요. 이거밖에 없죠. 부활을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로 갑시다. 유 돌아. 죽겠는데? 도미, 도미덱으로 바꿔. 저 용병단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세계 랭킹 1위 방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지 마세요. 화염의 질병 이거 부활시키면 되니까
불 꺼? 이걸로. 저 접속하면 1위 뺏을 수 있나요? 자기만 손해죠? 나한테 1위 뺏고 싶어서 들어오면 자기만 손해죠? 폐염 연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패면 됩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찍 버텨 버텨. 오케이. 아. 오케이 버텨. 오케이 버텼죠. 이런 식으로 화용구로 빨리 잡고 여샤 16으로 빨리 잡고 14로 빨리 잡고. 아씨 금강 불고. 오케이 발사. 도미로 어그로 끌고 얘가 하고. 자 그리고 부활시키면 돼요. 수습생아 잘 보거라. 그리고 이 임무도 많이 쉬워진 것 같은데? 임무도 많이 쉬워진 듯? 아 이거 임무 아닌가? 옛날에 진짜 힘들었거든. 개 짜증나게. 겐 그레이메인 까리엘 놈도 개빵 개빡 도는데 뭐야 이거는. 이렇게. 얘가 대신 뭐 해주는 게 있었는데 뭐부터 잡아야지. 코넬리우스 놈이 세지나 점점. 얘가 이 둘이 탱커인데? 코넬리우스랑 아 그만. 16 일단 잡고 봅시다. 힐 해줍시다. 연병 떤다. 연병 떤다. 오케이 연구 몇이야? 32? 빨리 죽여. 32? 20, 28? 32, 28 60 올라가고. 이 새끼야 죽어. 이거지.
아 라그나로스 성전. 내가 이따가 내 드래곤볼로 살려줄게. 오케이 유성. 내가 드래곤볼로 살려줄게. 발화. 뭐야 이거 개사기잖아. 아 근데 쿨이 있구나. 상처에 소금물. 조금만 기다려도 살려줄게. 공장. 아, 최악인데? 얘부터 잡아야 되네? 아 얘부터 잡아야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얘는? 왜냐하면은 24 아 28 48 어 거기가 막타 치고 생명력 구요. 얘한테 아마 공격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네 공격이 아직 안 쏟아지네. 요거 얘가 공격하기 전에 죽습니다. 성장이. 그리고 얘가 막타치. 아 막타 안되네. 왜 그래. 아 얘가 9 데미지 주는 것 때문에 9 데미지 주는 것 때문에. 뭐야 서로 연병을 떨어. 그래 이거 소환하는 게 제사긴데. 오케이. 개전. 오케이. 살려 누구 살려 아 락으로 살렸네. 개동을 살려야 되는데. 오케이 얘부터 잡죠. 얘부터 잡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Job's done. 생명력 부자라니까.
28이요? 10개, 10개, 10개? 10개. 오케이. 집중해서 하나 잡고. 아. 속도가. 오케이. 살았어. 오케이, 친구 살고. 박진수 잡아먹고. 부여? 오케이, 또 늘어나고. 멀룩이 막 불어나죠? 또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못 말리죠. 못 말리죠. 아! 정령. 얘밖에 없잖아. 8888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초록색 초록이가 많은 걸로 가야겠다. 제이나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거. 26. 34. 26. 60. 이미 이걸로 끝나는데? 이걸 하고 얘는 딴 걸로 됐어. 얘를 그냥 잡으면 되는 건데 왜 안 잡았을까?
3번 26 36 됐는데?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 늦었다 아 용병이 죽어서 이걸 먹어버려 네? 40 개세긴 한데 어떡하지? 도미가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얘는 아니 하필이면 왜 자꾸 역속이지? 이렇게 할까? 근데 멀리서 때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힐이 되나 이게? 이거 하고 얘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죠 안토니다스. 치료를 계속 부여하고. 이 둘이 해보자 얘가 이제 테카이 하고 이제 연기할 거 없으니까 힐 소환하기 싫어졌나? 왜 소환 안 해?
존나 재미없다. 아, 근데 랭킹 유지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아, 다시. 어, 버텼네? 힐. 택하이. 이거 계속 늘어나거든요? 공격하는 거? 이렇게 잡고. 택하이. 늘어나고. 힐하고. 오케이. 오케이, 택하이. 이거 얘도 위험하네? 이렇게 상상이 없잖아. 나 얘 왜 이래? 왜 상상이 없어졌어 얘? 없애는 걸 했나? 누가? 번개 화살을 쓰네. 얘를 잡아야 되는데. 힐 여기다 하면 살 수 있겠지? 죽었어? 괜찮아. 이제 돌진하면 잡아. 흡수! 공격력 흡수! 48. 뒤져. 이거 없었으면 못 이겼을 듯. 세계 1등 지켜냅니다. 여기서 세계 1등 지켜내면서 나그나우스 레벨업 해주고. 아, 쉽지 않아. 마틀리가 두 마리씩 소환하니까 쉽지 않아. 아, 재밌다. 유성을 좀 강화를 시켜주고요. 333. 개동도 올려줘야겠다.
안토니다스. 코인 딸리는데 현질하래.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올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어처구니없는 말인데. 끼리엘 놈도 좋아요. 회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 내가 랭킹 1인데 현질을 왜 해? 얘는 왜 이렇게 또 레벨이 높아? 그러니. 아, 꺼야겠다 이제. 많이 했다. 용병단 더 뭐 공략 보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스캡스도 좋은데. 아, 신규. 아, 불단도 좀 썼죠. 데미지 굉장히 좋습니다. 불단 이 자식. 근데 이거 좀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생명력 좋지. 근데 느려. 센데 느려. 맞을 거 다 맞고 해야 돼. 뭐였더라? 거푸. 우와, 거푸 뭐야? 이렇게 많아. 나 거푸 이렇게 세요? 다 올리고 남겠는데? 자연 능력을 시연한 후에 16을 얻습니다. 나 부르칸, 이거 부르칸도 좋은데. 이 지짐이 반복 두 개 반복. 이거 개사기인데 부르칸. 자이자이자 이러나. 템신! 요것도 좋은데. 템신놈.
세계 1위 공략 보고 싶으면 뭐 보세요. 렉사. 타비쉬가 뭐였지? 이거 조준사격 좀 썼던 것 같고 덫도 다 썼던 것 같아. 얘는 피해 받냐 안 받냐 이 머리싸움으로 하는 거라. 요거는 이제 능직해죠. 능직해 타비쉬. 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안되겠다.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사무라 덱. 자 랭킹 1위방 검기 사무라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이자이 자이레라를 듣습니다. 그리고 스랄 필요한가? 스랄 필요해? 자이렐라 스킨 신규 좀 없애주세요. 어떻게?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쩐지 계속 반짝거리더라. 뭘로 할까? 나 지금 이건데. 쌈으로 쌈으로 이거 있는데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일러스트가 잘 나와서. 뭐 해야 되더라? 쌈으로 자일라? 쓰랄이었나? 쓰랄? 그리고 얘 일러. 쓰랄? 또 뭐 있지? 카리엘. 카리엘? 카리엘 놈? 카렐 놈도 제가 엄청 키웠습니다. 카렐 놈 이게 좋아. 얘는 뭐 때문에 이게 그러지? 공격력 4와 질풍을 얻습니다. 두 번 때려. 이거 하려고 7 뚫었을걸 내가? 개사기. 그리고 파란색 쪽으로 가서 파란색 쪽으로 가서 파란색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파란색은 부룩한 넣겠습니다. 부룩한 사기니까. 그리고 요거는 아 부타누스 좋은데? 테카이 루타누스 넣겠습니다. 테카이 좋아. 아 맞아 디아블로 넣었어 여기다. 근데 루타누스 할래. 스킨이 다 못생겼네요?
이게 더 못생겼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걸로 한 건데 애기로. 얘 커지기 전에 무타누스야. 이 무타누스가 통곡의 동굴에 나오는 애거든. 내가 다 세심하게 고른 거예요. 개빡도네. 자 갑니다. 제발 그 세계 1위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싸물어. 근데 이건 안 좋은 게 키울 수가 없어. 다 30렙이라. 일러스트가 이게 자이렐라 같지가 않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자, 쭈라리 이렇게 되네. 10 25 그러면은 쭈라리 자 얘가 25에 이러면 죽어. 그럼 얘가 Job's done. 때리긴 해. 아 나 아픈데? 그거 그냥 이거 해. 고민해야 돼요. 이거 싸우는 거 미쳤죠? 봐봐 죽을 뻔했잖아요 두 번 때리고. 이거는 15? 35 얘는 내가 핑 회복시켜야겠다. 20 근데 넘치는데? 이건 이거 피하겠는데? 하나하나? 24 아 왼쪽에다 놔야 되네? 개전 이게 좋아요. 어? 아군 용병 도발 천상의 보호. 이거 내가 도발하면 천상의 보호 막 되는 건가? 자기는 안 돼? 자기가 도발하는 거잖아. 아 도발을 하면 33을 받는다고? 33만 주는 거네? 그럼 요게 좋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게 맞음?
아, 그럼 억울하면 시작하던가요. 아, 1위 자리 뺏고 싶으면 시작해.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1위 자리가 탐내면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웃기는 사람들이야 정말. 정보 뒤에서도 1위다. 아, 파란색. 아,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띠리엘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발 능력 있으면 공격력 얻음. 이 계산기하고 이게 탱커거든요. 봐봐라. 결정타 회복탄 막고 있다가 회복탄. 3턴 동안 도발했는데 개사기 아니에요? 12 없애기 부르칸 개사기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제 이걸로 개패면 되는 거야. 개패고 13 26 오케이 이걸로 회복 풀 회복. 바로 풀 회복해버리고 미쳤죠?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데. 아, 억울하면 시작해. 와, 이거 개사기인데? 요것도 좋은데. 빛의 고서가 공격력 더 부여. 초록이 무타누스 얘를 잡으려면 물 근데 얘 키리엘 로마하고 비교하니까 얘 너무 초라한데? 무타누스? 데텐션 할 때 무전 철학심대 철학심대 4. 아, 똑같네. 얘는 25 25인데 50 그리고 얘가 막타노 그리고 공개 아! 왜 두 번 안 때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계 1위는 지금 이 게임의 세계 1위는 전세계 꼴등이기도 하다는 거. 이 게임 실력이 세계 1위기도 하면서 세계 꼴등이기도 해요. 어처구니가 없네. 근데 없어도 돼. 쓰라리 거다.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 어떤 지식을 품고 있을까요? 28 잡았고 잡았고 효과 무지하네. 자이렐라는 또 얘랑도 어울려요. 멀리서 마법 쓰는 게 사기 아니야? 자긴 데미지 안 받으면서 때리는 게. 8, 8도 해보. 오케이. 물. 요 탱커는 안 좋으니까 요 탱커. 쓰러진 이들을 위하여. 자이자이 자이렐라 도발. 이 개사기야. 도발 3턴 동안 하면서 이거 올라가는 거. 때리면 광역 오지. 뭐야 이게? 무타누스랑 너무 비교되잖아. 사기잖아. 바로 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힐한다? 봐라. 때리면 60힐. 막타누만. 무타누스는 대신 피해 5 덜 받는다고요? 안 받고 공격력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맞다가 막타 한번 치고. 호두. 부르칸? 부르칸 올라가죠. 나탈리 서린. 고도로 발달한 1위의 플레이는 꼴등의 플레이가 구별할 수 없다. 이거는 물 흡수. 더 이상 없네. 폭풍이 다가가네. 더 알아야만. 자이자이 자이렐라. 고도로 발달한 용병단의 실력은 1위와 꼴등 1위, 아니 고도로 발달된 용병단 1위, 1위의 실력은 꼴등의 실력과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요거 잠깐만. 피해를 줍니다. 그죠? 피해를 못 주게. 아 공격하면 다 피해네. 씨 의미가 없잖아. 그럼 맘대로 때리잖아. 도발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 하지 마라잉. 마라잉. 돌진 20. 13. 20. 33. 오케이 먹어. 아 너 공격 다 하고 하는데? 오케이 먹어버리고. 아! 아 자이렐라 죽으면 안되는데? 정의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아 얘를 보고 공격력 낮출걸 바보. 뒤져봐. 어때? 어떻죠? 잠깐만. 이 둘만 있으면 돼요. 왜냐 이 둘이 개사기거든요. 근데 자이렐라 둘 소환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개사기 아니야?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거? 빠시 빠시 오케이 여기 써보자. 브루카 폭풍이 다가가네. 정의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얘 잡아. 와. 괜찮은데요? 갖다 박으면 안 돼. 아, 마법 쓸 거야. 공격을 잡아.
아, 회복을. 무타누스랑 얘만 남았는데. 부활 없나? 어, 무타누스 있어. 카운터인데? 무타누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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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져 48 48에? 공격하면 됐는데. 아싸, 빨힐. 점점 세져. 어쩜 좋아? 얘는 두 마리로도 이김. 17피해. 근데 회복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나?
내 정신 좀 봐. 아 나 이거 지금 지금까지 방송하면 안 되는데. 니우짜오? 니우짜오는 뭐야? 역하네. 세계 1위 탈환해도 되겠냐고요? 예, 하세요. 저 잠깐 나갈 거니까 저 없는 동안 세계 1위 하세요. 뭐 이를테면 뭐 용병단 부주라고 해도 될까요? 용병단 부주 하세요. 잠깐 빌려드림. 그 대신 저 다시 오면 1위 줘야 돼요. 1위 돌려줘야 돼요. 아 근데 용병단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뭐야 이거 왜 뭐야? 마성의 게임 뭐야? 용병단 한 판만 더 할까요? 1위 재탈환 나와. 1위 잠깐 나와. 용병단에게 1위 제가 다시 합니다. 뺏어옵니다. 나와. 저희 여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위 탈환전 용병단. 아 후원 감사합니다. 짜락 소스도 좋은데. 사무로 덱은 나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저기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를 받았으면이잖아. 근데 왜 아까 공격 안 했냐고. 피해 안 받았어? 그리고 이거 환영복제인데 이거는 그거야. 요게 나 요거는 PVP용이에요. 환영복제 환영이 뛰는.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 운동단을 멈출 수가 없네. 아 3으로보다 빠른 애가. 잊었다. 이지랄을 또 시작하셨나요? 말씀이 심하시네. 이지랄이라니. 이거는 요거 어플 같은데요? 이 표시가 좀 약간 조악한 게 물음표도 있고 이런 게. 포랑이. 포랑이 가자. 해방된 정력이 내 안에 흐른다네. 이중 타격. 14. 25. 25에 2 붙으니까
4 붙으니까 2에다가 12? 19, 12, 19, 31. 이거는 아. 아, 겁놀이꾼. 어떡하지? 얘 죽겠는데? 살릴 수가 없는데 전혀? 그 적을 공격합니다. 한영복지 치라고? 하나를 댐감을 넣고 26 또 얘가 때리고 Job's done. 그냥 될 것 같은데? 쌈으로 이게 세계 1위지. 뜨겁게 한번 갈까요? 뜨겁게? 아니 요거 한번 해보자. 쓰랄로 아주 뜨겁게 가보자. 오쿠 오쿠 좋아. 이걸 하면 되는데. 자이 어떤 지식을 품고 있을까요? 왼 복사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소환. 복사하기 전에 빨리 펴. 아 이거 위치. 너무 쉬운데요? 세계 1위에게는 너무 간단한데요? 전함. 내 용병들에게 공격력 5 부여. 정해인데
정의 투사. 기리엘롬. 정의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도발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더 알아야만 해요. 이거 세트라서 어쩔 수 없어. 말필연부터 잡아야 돼. 얘가 막 연병들거든. 얘가 아픈데? 자연 능력이 빨라지잖아. 근데 얘 암흑 상관없네? 해야겠는데 얘는? 성전사 일격으로 뚫어놓고 올라가고 살았어. 73개로 구독 감사합니다. 폭풍이 다가가네. 부여. 됐다. 내 정신 좀 봐. 10시 40분이잖아. 빨리 가볼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